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의 태도와 그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증거되는 예수님을 믿고 진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 이하로 끝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실한 하나님의 종 세례요한을 볼 수가 있는데 참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주님을 경외했는지 감동을 받게 되는데 우리 세례요한에게서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 그동안은 예루살렘의 주님이 일하셨는데 이제 유다로 옮기셔가지고 아마 한동안 그 계셨던 것 같아요. 가시면서 침례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정에 보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예수님도 세례를 주시고 세례요한도 세례를 주고 이런 장면이 두 하나님의 종이 지금 그 멀지 않은 지역에서 함께 일하고 계신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침례 관련해서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이거 보면 세례는 약식으로 이렇게 뿌려주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침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냥 약식을 하는 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것이 세례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속에 있는 동안은 장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나타내죠. 죽은 시체에다 흙 조금 손으로 뿌려가지고 우리 장사 때할수 없잖아요. 여튼 성경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근데 그걸 중에 그 이야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했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던 사람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 따라가니까 마음이 좀 질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했을 때 다 그 예수님 따라 가더라고. 그랬을 때 요한의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요한의 반응이 그 요한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걸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냐 이게 하나님께보다 나은 거냐 세상에서 나은 거냐 사람에서 나은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분별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건지 사람에 속한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한테 와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주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요한의 세례가 요한이 세례 주는 게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거냐 사람이 하는 거냐 그런 질문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로부터라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이러니까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이 언제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 말씀에서 온 거냐 내 생각에서 온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베드로한테 지금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이 이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삶을 다시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했을 때 주님이 사탄의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이라 생각하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든 사람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따라 한 거예요. 자기 뜻이 돌아가시는 게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돌아가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판단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게 하늘에서 온 거냐 사람에서 온 거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의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도 만약 하늘에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다 따라가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맞는 거야. 날 떠나 따라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은 자기가 누구고, 자기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자기는,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누구냐 물었을 때 나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보내신 받은 광에서 외치는 소리다. 자기 소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영원한 말씀이시잖아요. 그 자기는 주님의 오시면 영접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사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는 그게 자기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사명이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자기가 견줄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자기는 예수님 곁에서 신랑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둘러리 같은 자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자기 종이라는 걸 알아야 되네요. 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섬기는 주님은 주인이시잖아요. 그래 모든 영광을 그분한테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온전히 주님께 돌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께 가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언제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대답했다고 생각이 되고 또 28절에 보면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뿐만 아니라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참 그리스도로 해도 믿을 만한 이러한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시아인가 사람들이 많이 수근거릴 정도로, 그래서 앞에 보면 사람들을 요한한테 보내 당신 누굽니까? 묻잖아요. 엘리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냐? 넌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왜 세례를 주냐?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메시아라고 해도 믿을 만한 자기였는데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참 확실한 이야기,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요즘은 재림 예수라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거짓이죠. 근데 이 세례와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나는 그의 신들 베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늘 예수님이 높으신 걸 증거하고 자기의 낮은 것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너희들이 그걸 증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서 시기하면 되느냐. 이런 말씀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죠. 그러니까 자기 다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준비하기 위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맞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보세요.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이분은 그냥 억지로 허락하는 게 아니야. 그 주님 따라가는 게 큰 기쁨이 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 않냐. 저들이 이 신랑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지. 나는 서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난 만족해. 난 둘러리야. 그 음성을 듣고 난 그 좋은 거야. 사람들이 그 문에 가면 나는 그건 너무 좋은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를 떠나 주님께로 간다면 좋은 거죠. 주님을 더 잘 생기면 좋은 거죠. 그걸 말릴 수 없죠. 한 번 저에게서는 이 분이 방송을 듣더니 어느 교회를 거기 좋아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겠다 그러면 가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위한 곳이니까 그거 좋으시면 가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갔다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좋다고 간다고 그랬는데 말리면 안 되잖아요. 성도가 다 좋다고 가는데. 만약에 이단이라 그러면 그런 건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거기 가보겠다. 가십시오. 말리지 않았어요. 왜 주님 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더 잘 따르기 위해서 그러는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또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이 또 다른 교회를 갔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양식 풍족하게 드리지 못해서 배고파서 딴 데로 이렇게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언제든지 필요해 오셔도 됩니다. 그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 저기 좋다를 갔는데 그걸 나쁘다 할 수 없죠. 또 특별히 내가 그 충족해 주지 못해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랬고 좋다고 그랬고 언제나 또 필요하면 돌아도 된다고 말씀해서 그러니까 돌아왔는데 그때 그 만약 교회에서 자기 징계 때문에 자기는 아마 못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야. 그건 신부니까.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느라. 참 놀라운 사람이죠. 놀라운 분이에요. 주님을 잘 따라가면 자기 다른 사람이 다 가도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귀하시니까, 주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주님 기뻐하신다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종이잖아요. 주님이 종이죠. 그러니까 주님 따르도록 해, 나 따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를 따라가도록 해야지 날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는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주님은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나는 점점 지는 해와 같이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어에 보면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저는 커져야 되겠고 나는 적어져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님이 더 커지시는 거, 더 높임을 받으신 걸 원한 거예요. 자기는 뭐 높임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예, 그는 흥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영문 3장에는요, must란 말이 세 번 나와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You must be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절대적인, 거듭나야만 하늘나라 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14절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도 must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구원 받으려면. 그 다음에 여기 세례안이 주님은 흥하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난 반드시 쇠해야 된다. 주님이 높임 받더는 난 자기 낮춰야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둘러리가 그 신랑보다 신부에게 더 가까이면 안 되죠. 신랑한테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쇠해지는 기뻐하는 참 훌륭한 종입니다. 진실한 종이에요. 이렇게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자기는 좋다 이거예요. 주님 영광 받아. 어떤 고난을 받아도 어떤 부끄러움을 당해도 좋다 이런 뜻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하나님의 종.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님 따르는 게 너무 당연하다. 나는 다만 그 옆에서 그 음성을 듣는 둘러려서 만족해. 나는 그 기쁨이 충만하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이러한 주의 종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계속됩니다. 31절에 보시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 만물 위에 계시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여기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그 6장에도 보면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며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땅에서 온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장애는 땅에서 낳고 땅에 속한 사람이다. 응? 그 자기 비결한 거예요.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냐는 자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차이죠. 예수님과 자기의 차이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절대적인 말씀이죠. 만물에 계시나니. 그러니까 이 피조물에 속한 분이 아니라 피조물 위에 계시는 이런 분. 그러니까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요.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부터 오신 이는 절대자, 그 피조물 위에 계신 만물에 계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응?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사람이란 말을 살 수가 없죠.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놀란 거예요. 한번 여러분 8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너희는 아래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하늘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멸망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반응이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래, 내가 누구냐? 당신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도대체 이분 누구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나? 하나님이시기에.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행하신 일을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정말 주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보통 뿐이 아니니까.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분이 누구예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은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작은 영원 전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런 말며 지은 바 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 1장 1절 3절이 기록된 것. 또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면 하나님 육신이 되어 예수님은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분이세요. 겉으로 보면 사람인데 그 내면은 하나님이에요. 말씀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행하는 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못하신 게 없었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도 행하시고 예수님께 복종하지 아니한 피조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복종해요. 바람도 복종하고 파도도 복종을 하고 귀신도 복종하고 모든 질병이 복종하고 죽음도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이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러한 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으로 행하심으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거절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장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서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참 비극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 자기를 증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때도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 지나시겠어요? 이분이 영접하시겠어요? 이분이 무릎 꿇으시겠어요? 그냥 지나시겠어요? 여러분들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죄를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죄값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여 인천이라.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 참되십니다. 하나님이 참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건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믿지 않아요? 개미가 사람을 믿지 못하겠죠. 그럼 믿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죠. 또 이 34지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분이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신 분이냐.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에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리니라. 그 아들을 믿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않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이제 날이 되면 집행을 당하는 거야. 이런 것이 현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계시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지 모르는 거지 예수 부인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성경 읽으시면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게 됩니다. 믿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고 그분에서 목숨까지 바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목요일 새벽 5시에 재방영됩니다. 다시 듣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굿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와 여러 사이트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DVD로도 보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자막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길 빕니다.